안녕하세요. 비밀의 정원 야마꾸입니다. 오늘은 뉴욕에서 가장 오래된 최초의 카운티 공원 브런치브룩 파크을 다녀왔습니다. 조지 워싱턴 브릿지에서 25분 거리입니다. 우선 브런치브룩 파크에 가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물이 카시드럴 바실리카 오브 더 시크릿 하트인데요. 성심 대성당입니다. 뉴욕 심장부에 위치한 미국에서 다섯 번째로 큰 성당입니다. 이곳 성당의 방명록에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필적도 담겨 있습니다. 아름다운 프랑스 고딕 양식의 건축물인 이 성심 성당은 정교하게 조각된 외관과 목재 패널에 섬세한 실내 장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건축은 1899년에 시작되어 1954년 반세기에 걸쳐 미국에서 가장 화려하고 멋진 성당 중 하나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당의 트윈타워와 뾰족한 청탑은 멀리서도 눈에 띄지만 성당에 가까이 갈수록 성당 건물의 엄청난 규모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이 끝나면 다시 자유로이 내부를 볼수 있을 텐데요. 스테인드 글라스 창으로 쏟아지는 빛을 보고 있느라면 마음속 깊이 경건함이 묻어납니다. 이곳 파게 오시면 꼭 성당 안도 들려보세요. 처음 아이들과 브런치브룩 파게 왔을 때 뉴욕 센츄럴 파크가 약간 비슷하다는 느낌이 많았는데요. 동영상을 찍으며 알아보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뉴욕 센츄럴 파크의 조경은 1876년 프레드릭 로 옴스테드에 의해 디자인되었는데요. 이곳 브런치브룩 파크는 옴스테드의 아들이 하는 옴스테드 브라더스에 의해 조경이 완성되었습니다. 옴스테드는 아버지가 초기 설계한 센츄럴 파크 및 프로스펙트 파크와 매우 유사한 자연주의적 디자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걷다 보면 끝없이 펼쳐진 넓은 잔디밭과 구불구불한 오솔길, 개울, 호수 등이 뉴욕의 센츄럴 파크을 걷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또한 고딕 양식의 독특한 다리들이 주변 경관과 함께 아름다움을 더해줍니다. 사실 제가 이곳 촬영을 약간 망설였는데요. 이유는 브런치브룩 파크는 1년 중 4월에 가장 유명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4월이면 미 동부 쪽에서 워싱턴 DC 다음으로 손에 꼽히는 벚꽃 축제가 열립니다. 1926년 워싱턴 DC의 벚꽃의 감명을 받은 뉴욕의 가부 캐롤라인 밤버거 폴드 부인의 2,000그루 이상의 벚꽃나무 기부로 지급해 벚꽃이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4월이면 360에이커에 달하는 팍에서 체리 블러썸 랜드라고 불리는 18개 이상의 품종에 5,000개가 넘는 나무에서 벚꽃이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내년 4월에 다시 한번 이곳에 들려 예쁜 벚꽃 영상으로 여러분의 눈이 화려하게 물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 한가운데라는 느낌은 온데간데 없이 울창한 나무숲과 호젓한 호숫가의 모습만 눈에 들어옵니다. 어딜 가시거나 화장실과 파킹이 중요한데요. 깨끗한 화장실과 공원 전체적으로 산책길 옆에 도로 사이 하얀 라인의 양쪽으로 파킹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파기 콘서트 그로브 풍경입니다. 멀리 보이는 첨탑이 뉴욕의 센츄럴 파크를 더 연상시키는데요. 여름이면 이곳에서 여러 장르의 음악 공연이 연주됩니다. 공원 중간에 미국 미식 축구의 전설적인 선수 중한 명인 안드리에 티페스를 기리기 위한 공간으로 축구장 한 곳, 미식 축구 한 곳, 세 곳의 야구장이 이곳에 있는데요. 안드리아 티페스는 이곳 유학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다고 합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추운 날씨여서 그런지 공원의 대부분을 오리와 거위들이 차지하고 있네요. 브랜치 브룩파크에는 정성스럽게 관리된 잔디밭이 넓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실제로 남북전쟁과 1, 2차 세계대전 당시 병영 캠프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많은 군인들을 수용했던 곳이었나 봅니다. 또한 뉴저지에서 달리기에 가장 아름다운 공원으로도 손꼽히는데요. 전체 5마일의 대부분의 산책로가 호수를 둘러싸고 있어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이곳에는 반려동물의 친화적인 도그팍이 있는데요. 소형견과 대형견을 위한 두 곳의 팍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소형견을 위한 팍에는 달리고 올라갈 수 있는 9개의 스테이션과 대형견에는 12개의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이곳 브랜치 브룩 팍에는 크고 넓은 롤러 스케이트장이 있는데요. 어릴 적 우리들의 추억이 깃든 곳에 가서 흥겹게 음악에 맞춰 달려보는 것도 또 다른 즐거움이 될 듯 합니다. 뉴저지의 대표적인 벚꽃 명소인 브랜치 브룩 팍을 돌아봤는데요. 벚꽃은 없어도 가을의 끝자락 알록달록한 단풍으로 물든 브랜치 브룩 팍의 또 다른 아름다움에 빠져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웅장함과 화려함으로 모두의 시선을 압도했던 성심 대성당으로 마음속에 편안함마저 찾았습니다. 도심 한가운데서 느껴보는 브랜치 브룩 팍이 주는 편안함을 여러분도 오셔서 꼭 느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